연중 4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롯의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롯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립보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얽힌 헤로데, 헤로디아, 또 딸 이런 심리관계를 묵상해 볼게요.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연민과 혐오 이렇게 애증감정의 본능과 그 원인을 연구합니다. 또한 인간이 함께 지니고 있는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의 순수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인격인데 보통 우리 종교 그리스도교는 인격을 영혼의 움직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에서 영혼인지라든가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격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인 것이죠. 인간 심리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뿌리와 이유는 행동을 배제할 때, 즉 윤리성을 배제하는 순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것은 인격이거든요. 다시 말해 영혼이 움직이는 것은 인격입니다. 그 인격에는 윤리성, 즉 행동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타고난 심리 본능과 획득된 영혼 인격, 이것은 서로서로 한 인간을 성숙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 본능, 감정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 인격과 서로 만나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죄 속에 사는 헤로디아는 회개와 보석을 설교하는 세례자 요한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무엇을 청할까요? 했을 때 헤로디아의 세례자 요한의 목을 가져오러 간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처럼 심리학은 사람이 느끼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미움과 혐오에 대한 본능적인 원인을 탐구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요, 인간 본성에서, 본능에서 출발하는 현상을 테마로 많은 작품들을 써나갔습니다. 어떤 피조물들은 서로 닮아 조화를 이루지만 어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갈등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본성적인, 본능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인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양심이기도 하죠. 타고난 인간 본능과 획득하는 윤리 인격성,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도와서 한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성숙한 인격은 선 또는 악의 선택 안에서 성장하지만 마치 빛과 어둠처럼 선과 악은 서로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인간관도 그렇고요. 교보시대 인간관도 그렇고 하느님의 영인 그 부분과 또 인간의 육인 이 부분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고 그리고 마음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마음 공부와 영혼 돌봄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프로이트에게는 에고죠. 에고. 에고를 든든하게 해야만 초월성인 영과 또 이드라고 하는 이 육체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이 예방의 차원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죄 속에 사는 헤로디아는 보석을 설교하는 세례자 요한을 사랑할 수 없었고 우리도 매일 생활에서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어떤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악을 행하고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을 확증할 수 없어도 우리는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헤로디아처럼 말이죠. 자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를 반대해 모든 적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우리가 선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거죠. 선의 질투. 복음도 우리에게 그래서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슬러 거짓으로 사악한 말을 하면 넌 행복하다. 헤로데는요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로데는 죄 속에 살았죠. 하지만 세례자 요한을 죽게 할 뜻은 없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란 우리보다 강한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한 현존을 발견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일종의 강한 트라우마의 모습이죠. 아플 만큼 성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아픈 만큼 파괴됩니다. 그 우리가 가장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성폭행이라든가 또는 강도를 정말 죽을 만큼 경험했다든가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가 어떤 이런 모든 이 트라우마의 모습들은 우리를 상당히 죽음에로 몰아붙이죠. 더군다나 1차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2차, 3차 트라우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병도 주고 약을 주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트라우마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람들을 긍정해주고 당신이 옳다고 당신을 지지해줘야 트라우마는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한 도둑, 폭풍, 천둥, 번개, 불안한 정치 현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은 뭡니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의 손이 전능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종종 지옥과 형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들이 땅 위에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두려움을 늘 보호해왔습니다. 이는 완전한 영혼 상태는 아니지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악을 피하는 자는 선을 살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완전한 선의 실천자가 있을까요? 선을 사는 자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선 안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영성생활의 단계 과정에서 두려움은 보다 낮은 단계이고 사랑은 보다 높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이루는 것은 모든 두려움의 목표예요. 추도생활의 아버지 성 안토니오 아빠스는 당신 생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 6장 26절에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다.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하느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헤로대는 범죄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반대되는 두려움과 서로 싸우고 있었죠. 하나는 하느님의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모두를 원수로 보고 의심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한 가지 시선에 집중해 두려워하고 작은 가지들이 바스락거려도 두려움을 갖는 것, 그런 것처럼 말이죠. 모든 현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두려움에 대해 조롱하고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준주 성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들만이 아니라면 무엇이 말씀드릴까? 공중에서 날아가지만 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돌이 되시어 다른 이들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은 강하고 행동을 일으키는 많은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이 두렵다고 하는 그 두려움은 하느님의 두려움보다 강하게 될 때 악이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를 둘러싸 발생하는 모든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요한 클리마코스 영성가는 말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점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본성과 인격의 영혼의 인격성을 잘 조화를 이루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령님께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